오후부터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아침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춥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중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곳 많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아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일부 전남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이어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내려질 수도 있겠으니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전라와 제주 지역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따스한 옷으로 체온 관리해주시고요.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는 화재 위험 없도록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